대한민국 가요계에 발매된 수많은 앨범들, 그 중에서 우리 컬투쇼가 골라낸 알짜를 알아보는 곧단 시간, 본격 새 앨범 발굴 프로젝트, 이름하여 새 쿨탄. 자, BTS의 동생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컬투쇼에 입성을 하셨군요. 이 친구들 인기도 전세계로 아주 쭉쭉쭉 뻗어나가는 곧단 상황, 에, 많이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래의 제목이 엄청 길어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게 뭔가. 자, 라이브 무대로 만나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컬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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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ime is it? Blue hour. Let's go. 난 어색함이 너무 싫어 그냥 웃지. I know we were special. 세상 하나뿐인 special. 너의 비워진 그 선물상자 같은 눈빛 전부는 자태한 속 너와 나. Yeah yeah I can. But it's you. You're the one that I want. You. Everything that I want. Blue. 내 곁에 내린 blue. 모든 게 바뀌어. But it's you. 무슨 사건 해. You. 하나뿐인 내 what special. 꿈의 문이 열리고 추억 속 난 현실로. So tell me what to do. Hey. 태양을 멈출 clue. 미소진을 두지.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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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it's you. You're the one that I want. You. Everything that I want. Blue. 그 순간 모든 걸 모든 게 바뀌어. But it's you. 무슨 someone else. You. 계속 아름다워. W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자, 인사 부탁할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한 번씩 인사.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주입니다. 연주.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한테도 사랑받고 있고 모아분들한테도 사랑받고 있는 휴닝카입니다. 휴닝카. 네, 그런 휴닝카의 친구 태현입니다. 우! 네, 리더 수빈입니다. 수빈. 네, 범규입니다. 아,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BTS 동생 그룹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첫 출연이에요, 컬투쇼에. 네. 그러니까 어떤 그룹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물론 뭐 지금 뭐 1위도 하셨고, 아, 네. 이게 너무 잘 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예, 그룹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팀 인사. 아, 네, 제가 할까요? 네. 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와, 오랜만이다. 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만나 하나의 꿈으로 모여 함께 새로, 내일을 만들어 간다. 네, 뜻입니다. 맞습니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 간다. 짱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건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 그룹 말고 또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저희한테는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네. 누가 저진 겁니까? 이거는 방시혁 PD님. 아, 그렇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 이번에 타이틀곡이 좀 길어요. 맞습니다. 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네, 맞습니다. 네. 노래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왜 5시 53분인 거예요? 아, 이게 저희 일단 곡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10월에 5시 53분에 해가 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세상과 주변 친구들에 대해 좀 낯설고 좀 그런 불안한 감정을 표현한 복잡한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네. 방시혁 프로듀서께서? 그렇죠. 가사도 직접 쓰셨죠? 페인님께서요? 네. 아,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각시 참여하시고 5시 53분에 해가 지는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맞아요. 6시 전에 해가 지니까. 맞아요. 10월 중에 이제 서울에 해가 지는 시간이 5시 5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시간이 이제 예쁘더라고요. 네. 아, 예쁜 시간. 네. 노을이 딱 지면서 네. 오묘한 빛깔을 띠죠. 네. 그러니까. 자,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크롭티를 입었다고 하던데. 아, 맞습니다. 복근을 노출하기 위해서. 연준, 범규, 태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부끄러웠어요. 왜? 복근 노출할 않아요. 때는 제대로 빡이 남성답게 이렇게 남성미 넘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근이 빡 있어야지 빡 노출할 텐데 저는 복근보단 복이 좀 우선인 것 같아요. 복이? 네. 근은 없고 복. 아, 네.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수빈 휴닝카이 씨는 아직 복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제 배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아직... 애들이 부끄러워요? 네. 숨어 있어요, 지금은. 네. 애들이 많이 부끄러워하는 네. 맞습니다. 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긴 제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데뷔곡이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네. 그 다음 활동곡이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리며. 네. 맞습니다.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네. 맞습니다. 야, 왜 이렇게 길게 지으실까요? 항상 이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짓는다고 저희는 설명을 받았는데 네. 어느샌가 저희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네. 짧으면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저는 각자 이렇게 그룹들 보면은 네. 그렇죠. 맡고 있는 뭐 직책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좀 뭔가 개성 있는 본인의 어떤 그 개성을 드러냈으면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그럼 연주는 네. 뭘 맡고 있어요? 저는 맏형입니다. 맏형이에요. 맏형을 맡고 있다. 22살 맏형입니다. 22살이 맏형이야? 네. 막내 몇 살이에요? 제 19살. 19살. 아, 19살이구나. 여기 피크를 꽂아놨네. 네. 언제든지 기타를 치려고. 네. 아, 기타를 치려고. 기타를 쳐요? 연준군이? 아니요, 칠 줄은 모르는데 언제든지 치려고. 역시 준비됐네. 치려고. 아, 준비했습니다. 진짜. 항상 필요하시면 뭐. 네. 아, 아 예. 제 피크가 있어갖고요. 아,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휴닝카이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K-pop 스타에 나가. 아. 근데 2차까지는 아니고 1차만. 1차. 2차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오디션 봤는데 돌아가는 길에 아 네 돌아가는 길에 이게 명함을 받았구나. 캐스팅을 받아서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빅히트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됐구나. 태연 군은 어떻게 됐어요? 저도 막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저기 캐스팅 팀에서 연락이 와갖고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비주얼이 출중하다. 아. 출중합니다. 네. 그런 출중합니다. 얘기를 찾아오셔갖고 저도 기회가 와서 오게 됐습니다. 아 좋네요. 예, 범규는요? 저는 본가가 대구인데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아빠 차가 딱 있어가지고 확 뛰어가가지고 차를 탁 타는 거죠. 잘 탄대. 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차를 막 겁나 두드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딱 봤는데 그 캐스팅 매니저분이 혹시 범규 씨 탄 거 맞냐고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캐스팅 받았어요. 이야.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러면 범규를 보려고 간 거예요? 회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열정이. 이야. 저희 수빈 씨는 오마이걸 아린 씨와 함께 KBS 뮤직뱅크 지금 MC를 맡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재밌어요? 어때요?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SBS 것도 좀 이렇게 같이. 저는 너무 좋죠. 후배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휴닝카이는 농구를 아주 잘해요?
농구 4년 동안 배웠었죠. 어. 근데 재능이 없다는 걸 느끼고 4년 동안 공 튀기는 법만 배웠다. 네. 아, 진짜, 진짜. 4년 했는데 저랑 비슷합니다. 네. 네. 4년 했는데 오히려 멤버들보다 못할 거예요. 아, 진짜? 장난치는 건 배웠어. 지식만 많고 원래 이게 춤은 잘 춰도 네. 공은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 달라요. 이게 농구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막 위치고 하는데 제가 되게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려서 되게 부딪히고 아, 공을 좀 낯을 가리는 거야. 네, 공, 네. 공을. 공이 오면 달려오잖아요. 공을 들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랬어요. 그럼 못하지 뭐. 네. 자,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서 우리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나온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아, 하나씩 읽고 직접 답해 볼까요? 네. 해 주시죠. 이거 읽으면 될까요? 네네. 네. 네. 노래 제목이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멤버들 중에 모든 제목을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저인 것 같습니다.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거 너와 나. 쭉 이렇게 쭉 아~ 이어가고. 쭉 이어서 타이틀. 해볼 사람. 자, 한번 도전해 볼 사람. 잠시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수빈 수빈 가자. 수빈 큐. 어느 날 모래에서 뿌리 자랐다. 9화 4분의 상상장에서 너를 기다려. 아, 제가 가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큐.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오. 내가 본 것 중에서 말 제일 잘했어. 나도 내가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깜짝 놀랐네. 아, 대구까지 간 이유가 있네요. 아, 역시 역시. 이거 시키려고. 아, 살면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살면서 가장 창피했던 거 순간. 복근 공개한 거 아닌가요? 제일 창피했던 거 데뷔하기 전에도 상관없어요.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연주 씨. 저희가 연습생 때 이제 춤으로 얼마 평가해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때 몸 라인을 좀 잘 보겠다고 해서 민소매를 입고 하라고 하신 적이 메디어스 그래서 좀 꽤 오랫동안 민소매를 입고 맞아요. 했는데 그때가 좀 상당히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또 막 한창 막 먹을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되게 이게 토실토실하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민소매도 네. 민소매 나름인데 여기 어깨 라인이 얇은 걸 입었어요. 두꺼운 걸 입었어요. 네, 얇은 걸 입은 런닝 런닝 기본으로 런닝 네. 근데 완전 몸에 딱 붙는 거. 네. 아빠 셔츠 안에 입는 거. 네. 우리 다 벗은 거보다는 그게 더 약간 네. 창피해. 맞아 맞아. 아, 다 벗은 거보다 창피해. 자,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것들인데 방탄소년단하고 만난 적이 있는지 예. 뭐 있겠죠.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우와 연예인이다 싶은데 그냥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네. 또 그죠. 뭐, 연생 때도 뵌 적이 있고 이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렸거든요. 오. 정식으로 인사드렸는데 또 이제 인사하고 나서 선배님들이 피자 사주셔가지고 BTS가 사주는 네. 피자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뭐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 멤버들 중에 BTS 멤버들 중에 어떤 뭐 응원을 해줬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호흡 선배님이 제이홉 선배님이 제가 저희가 미디어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분명 약간 예상 질문으로 그 선배님께서 해준 조언이 있냐 이런 의심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먼저 여쭤봤어요. 혹시 저희 이번에 진짜. 컴백합니다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 캐스톡으로 보내주셔갖고 뭐라고 해주던가요? 어느 상황에서도 기죽지 말고 네가 할 거 다 보여주라. 네. 그래요. 자, 이 멤버의 이게 부럽다 혹은 이 멤버의 이것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수빈은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태연이의 이목구비가 부럽습니다. 이목구비 진짜 이 코가 야 코 보세요. 감사합니다. 입술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야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찾아간 이유가 있었어. 코 딱 입 딱 태연이가 딱 진짜 눈 빡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명확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네.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더 그러네. 네, 맞아요. 되게 현명한데 전 좀 쌩얼로 있으면은 살짝 흐리멍텅하게 생겨갖고 그래서 댓글 중에 이거 있었어요. 막 멤버들 딱딱 하다가 수빈이 형 나오면 수빈이 형 눈 흐행 코 흐행 조금 그런 얼굴이라 자 이제 노래를 한 곡 더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저희가 샴푸의 요정이라고 저희 전 앨범에서 너 썼어 그거? 네 저희가 리메이크를 해갖고 네. 넣었거든요. 야 이게 그 유명한 노래인데 예전에 그 빛가소님이 맞아요 임철이 형님이 또 리메이크하고 맞아요 이번에는 우리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종자인 줄로 말해 fairy tale 내 모든 화면을 지며 살며시 내게 다가온 너란 요청 잊지 말 건네는 것만 같아 말로 설명 안 되는 느낌 걷는 것만 같은 기분 좋게 그런 feel 내 생각부터 날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야 넌 마치 길은 하지만 그저 내게로 다가와 너를 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감사합니다. 후배들의 목소리로 선배 노래를 재해석하는 순간이었는데 좋다. 감사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버전도 좋네요. 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마지막으로 이제 신곡 홍보도 해주시고 활동 계획도 듣고 인사 나눌게요.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곡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는 네. 신나는 거기니까 꼭 같이 들으면서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청량으로 돌아왔으니까 정말로 많이 기대하셔도 좋고 이제 음원에는 없는 또 무대에서는 댄스 브레이크 버전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댄스 브레이크 버전을 보면서 신나게 저희 무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오늘 하루 소중한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